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인터뷰가 막판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게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바실리아 TV에 조슈아님 모시고 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내용인데, 그래프를 좀더좀 보기 좋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란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대, 야, 21대 총선, 21대 총선에, 아까 그 의혹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의 그큰 편차를,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특정한 수치 이상을 넘었고, 양쪽이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나 또 제3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특성을 어떠한 특정 조작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어떤 지역은 3, 어떤 지역은 4, 이런 어떤 숫자의 보정을 넣었을 경우, 그 경우에 사전하고 당일 차이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세 칸하고, 이세 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에 이쪽 해놓으시고 네. 이거하고 아, 예, 동시에도 됩니다. 네, 진짜. 네네. 아.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비정상 21대 총선의 실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정값 조작값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네네. 보정값을 2, 3, 4, 5, 6을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넣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 상태 20대 총선과 같은 이 정상 상태는 이러면 딴게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자도 당일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사전 지지율이 얼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네.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예. 정상입니다. 이게 네. 정상입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통계적인 관리를 해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야기죠.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야기죠. 내가 보고 단식을 했거든요. 당신들 통계를 알면 어떻게 이런 통계 수치를 만들어냈냐 이야기죠.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당신들이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 놨냐. 이 정상을 이렇게 조작을 했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들 책임질 거냐. 책임질 수 있냐.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정상을 이렇게,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올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전 세계사에, 이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사에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이거는 뭐, 정말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뭔거 하니까 영어로 루드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방법을 썼구나. 통계를 하는 사람 절대 저렇게 야만적인 방법을 쓸 그래서 수 뭔가 없다.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를 수치를 넣어도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저 되는 거죠. 방송을 보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팔순 난 할머니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걸 보고 며느리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일이 있냐? 나라에 무슨 병고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며느리가 적어 놓은 거예요. 공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겼는데 왜 저렇게 안 좋아하냐? 그런데 그러면 왜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난것 같습니까? 네. 조사하면서 뭐 네. 조금 짚이는 게 있습니까? 네. 글쎄, 일단 요것부터 먼저 잠깐만 좀 예, 하시죠. 봐주면 좋겠는데요. 이걸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제 더 어디까지 되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봐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그럼 그러했을 경우에 실제 득표율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가? 바뀐다면 얼마가 바뀌는가? 이라는 부분인데 가정을 해보셨구나. 네, 가정을 해봤는데 그게 제가 상당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이고요. 제가 총 해서 뭐 민주당 얼마, 한국당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조금 이제 몇 개 지역만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옆으로 붙여놓겠습니다. 아, 이거 이 그래프는 아까 계속 보던 거니까 예. 정확하게 예. 명쾌하게 이제 지역과 이제 그 당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예, 통계적 그 가정을. 그 어떤 조작 수치를 역으로 돌렸을 경우에 지지율의 변화가 보여서 당락이 바뀐 근데 그대로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대로인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 되기 전에 원래 지역으로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우세인 지역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 엑셀을 열어보면 하단에 저는 추정치를 넣어놨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 부분이 현재 선관위 그 발표된 내용인 겁니다. 예. 예,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현재 그 당선당입니다. 당선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후보가 잠깐 한 칸 옆으로 가면 순서대로 예. 1당, 2당, 3당이 이게 1후보, 2후보, 3후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지역으로 가면 종로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 세 번째 지역인 성동구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변화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모두 다 뭐 미래통합당이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요. 예. 자, 이걸 보시면요. 조금 간격을 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야 양쪽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반면에 또 미래통합당의 똑같은 지역도 있고요. 예. 이런 지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구나. 고민정, 오세훈. 거기에 박히구나. 자, 이런 게 나오구나. 예. 오세훈 후보는 패자. 자, 이 가정입니다. 가정. 현재로는 패자입니다. 현재로는 패자인데 조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조작된 특정 수치를 오차가 없어지게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3이나 4나 5 수치. 서울 지역은 대부분 3입니다. 늦었을 경우에 오차가 완전히 줄어들고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조작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당이 1위였느냐라는 걸 보여줬을 때 지금 이 광진구 의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가능성. 여기 지역.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네, 가능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바실리아 TV에서 오늘 내보낸 방송하고 또 그걸 또 재해석한 오늘 제가 새벽에 내보낸 방송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바실리아 TV에 가보시면은 그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셀 링크라고 돼 있어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전 국민 누구나 엑셀 파일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랑 똑같은.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승부가 바뀌는 것도 다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몇십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맞아요?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네. 하지 않겠습니다. 추정치는 엑셀 파일 안에 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해보시죠. 이 지역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수진과 나경원도
현재의 추정치로 보면 예. 역전될 가능성이 높고 추정치로 봤을 예. 때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 격전지였던 광진을 오세훈과 고민정도 바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예. 그게 하이 희한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그렇게 완패를 할 수 있느냐 사전선거에서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은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냐 사전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졌거든. 특히 그 사전선거 개표가 대부분 좀 이제 늦은 시간에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아주 그 앞서 나가다가 한 방에 역전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광진도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게 통계적인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크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와버렸습니까? 아 이거는 그 표본 글쎄요. 집단이 표본 집단이 좀 커진 것도 원인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건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선거 그 최종 결과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 선거가 저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거 운동하면 너무 참 피곤합니다. 뭐 그 돈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성향과 맞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소리도 지르고 피켓도 들고 율동도 하고 정말 힘든데. 그런데 내가 지지한 후보와 같이 보고 있는 개표 방송을 보고 마음을 졸이다가 마지막에 이겼다 하면은 거기는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때까지의 당연한 패턴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정치만큼 멋진 게임이 없으니까 그 네. 스포츠 게임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정말 그 느낌이라는 거는 그것도 반대로 패배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지 예, 무기력함이라든지 조용히 그냥 그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 그게 패배했을 땐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왜 저러지?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조작을 했다는 가정인데 가정하에 그래도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건 이제 이건 통계는 아닙니다. 통계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본능이니까. 네, 네. 왜 그럴까 이제 한번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났다. 그것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봐도 이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뭐 저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냐도 추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추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수치로 가는 거죠.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허용 범위 내로 이제 높아지길 바랬는데 과하게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과하게 왜 높아졌냐는 거 보면 결국은 확률 곱하기 표본 집단 수잖아요. 네네. 그래야 득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이 26.9%인가 사전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얼마 정도 높았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한 대략 500만에서 500만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네.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09%가 늘었어요. 더블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어떤 그 특별한 그 이번 그 특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 이제 그 대규모의 그 뭐 중국 코로나 같은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일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당일 투표를 하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사람과의 접촉이 좀 덜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그거는 되게 사정이고, 네. 500 곱하기 네. 3하고, 네. 네. 500 곱하기 3하고 1000 곱하기 3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 사전 투표, 당일 투표 대비해서 그 사전 투표가 더 늘어나버리면 사전 투표는 어느 정도, 요 정도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개수값을 줬는데 좀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따블이 되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두 배가 되버리니까 격차도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진 그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표본 집단 수가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걸 보고 제가 아 여기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숫자가 나오고 말았구나.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통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109%가 늘어난 거예요. 네. 더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게. 네. 그 다음 또 이제. 아니, 저기 좀 다른 부분도 조금. 예, 이야기해보시죠. 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비례대표하고 좀 비교를 해봐달라. 오케이. 네. 이게 아주 그 화제의 중심인데요. 비례대표는 미래 한국당이 높았지 않습니까? 40.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뭐 교차 선택 그런 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는 민주당 찍었는데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지 정당은 사실 좀 민주당이 좋은 것 같아라고 찍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없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그냥 보면 될 거 아니 정치적 성향이란 것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보다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냐 이야기야.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런 확률이 있겠지만 그 확률은 동전 몇천 개를 뭐 던지는 그럼요.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뭐 생각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예, 비례 지금 예. 비례 투표가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예. 예, 아래에 있는 게 지금 그 지역구입니다. 지금 예. 서울 지역만 한 거거든요. 예. 제가 이 그 비례를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요. 예. 예, 이게 비례 위에 게 이제 비례입니다. 예. 아, 먼저 뭐 복습 차원에서 아까 잠깐 볼까요? 아까 저기 그 지역구, 예. 지역구 여기 사전 당일 차이. 예. 이 확연한 이상한 그 이제 차이가 예, 원래 봤던 그 내용들을 보이고요. 예. 이게 비례. 이게 그 아까 제가 그 보정 수치를 넣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상복구에 하니까 차이가 너무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도록 일부러 갖다 숫자를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은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정상이 뭔고 하니까 이게 뭔고 하니까 이게 비례 정상이죠. 비례, 네. 예, 그 비례 대표 후보를 구한 예, 더불어 신민당과 미래 한국당을 선택한 이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표본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잠시만 이렇게 좀 앞에를 줄이면 아니 뭐 그 크게 지역도 의미가 없고요. 다 전체가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네. 조금만 네. 올려 보시죠. 네. 예. 이게 제일 위고요. 예. 밑에 그거하고 좀 같이 보여 주게. 아, 아래쪽이요. 네. 예. 밑에는 예, 요게 여러분들 요게 뭔고 하니까 요게 예, 지역구 선택이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제가 이제 칸을 맞춘 겁니다. 아. 그 전체 지지 그 표수와 그 퍼센테이지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게 정당 투표 결과고 전체 집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전과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차이. 이게 아까 이상하게 봤던 사전과 당일 차이. 그 사전과 당일 차이가 비례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예, 저 정당 투표 이거는 네네. 지역구 투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가만 계시 보시죠 이게 네, 이게 정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21대 총선에
정당 투표 결과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엄청난 차이가. 그리고 이거는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네. 이쪽인 경우도 있고 또 이쪽인 경우도 있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이유 후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특별히 이거 보실 게 같은 서울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 지역에. 네, 이쪽에 보시면. 자, 이쪽 역시 그 강남구 지역이네요. 예. 강남 송파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다시 강남 송파를 볼까요? 밑에 강남 송파? 예. 자, 이 부분이죠. 강남 송파. 야, 이걸 요거 요렇게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남 송파에 이렇게. 강남 송파 이름 보시죠. 강남 송파에서 이렇게 지역구 위원을 선택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어떻게. 예, 잠깐만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남하고 위에도 강남. 예, 큰일 났어요, 큰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숨기겠어요,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리고 필요하면 엑셀 이름들 다운로드 받아가 이름들 한번 다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정값도 넣어보고 조작값도 넣어보고. 조작값 넣을 필요 없겠네. 조작값 있는 거니까. 교정값 넣어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선을 기점으로 밑에는 지역구? 지역구고 이거는 정당 투표입니다. 아, 이 위에 두 칸이 강남입니다. 강남, 네, 강남이고 강남 제외하고 그리고 예. 밑에는 그 저기 그 후보 그 투표 지역은 그 지역구는 그 지역구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칸이 다 강남 송파입니다. 예. 여기 강남 송파고요. 예. 두 칸 제외하고 이 밑은 다 지역구 다른 지역구 서울 지역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위에는 서울의 정당 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에 나오는 거죠. 잠깐만 지금 제가 수치를 보니까 그 지금 그래프가 양쪽에 다른 그래프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지금 그 양쪽에 다른 어떤 그 뭐랄까 그 그래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데요. 비율 조정을 좀 다시 해야 좀 해보시죠.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하네요. 네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좀 이럴 수가 있는 게 각각 다른 어떤 그 파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붙이다 보니까 이런지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찾으신 동안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장 정상 분표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은 너무나 예, 그 여당이 사전 투표에서 혁혁한 공을 거뒀기 때문에 놀란 나머지 조슈아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아마도 가정입니다. 조작값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 그것을 수정 보완한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예, 놀랍게도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21대 총선도 완벽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들쭉날쭉한 그야말로 통계다운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정당 투표하고 21대의 정당 투표도 그렇게 민주당 자체가 사전 득표에서 당일 득표보다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했냐, 예. 분석해 보니까 곧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고, 예. 정당 투표도 그야말로 21대 총선에서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지역구가 엄청난 비정상이었다냐, 비정상.